비겁한 지휘관으로 이렇게 부하들한테 인식이 되는 순간에 말이 안 먹힙니다, 말이. 소위 영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이 비겁하다? 아니면 저 사람 말 들어봐요. 결국 우리가 지휘관한테 이용만 당하지, 저 사람 지휘를 받아서 우리한테 큰 보람이 있겠느냐? 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이 해가 딱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대는 그야말로 그 지휘체가 와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비겁하다는 예를 들면 해군 제독이라든지 그런 해군의 아주 그런 교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비겁하다는 이야기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피한다는 이야기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오판을 낳게 될 것이고 아니면 부하들을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 비겁하다는 거는 공공의 이익보다 자기 사익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비겁한 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이익에 유리하면은 공적으로 이게 저뭐 그것보다는 그걸 챙기기 위해서 아주 비굴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고 미국 같은 저 세계 최강국에 그 비겁한 거 아주 용납 안 되잖아요. 우리 옛날 서부 영화로 봐도, 예? 약속 뭐좀 대결을 하더라도 딱딱딱 해가지고 탁총 근총 뽑고 이렇게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이렇게 쏜다든가 이거 안 하잖아요. 예? 뒤에다 총 쏜다든가 이거 비겁한 거거든. 그 용납이 안 되는 그 문화 자체가 비겁하면 사나이가 그 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거짓말하고 비겁한 행위를 하는 거는 그 사회에서 한 생명상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인간관계가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없고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 같은 문명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보다 거짓말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오고 이게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저 신동부 후보님께서 비겁함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이제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원로 기업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 박사, 이 사람을 수십 년간 이렇게 대해보면은 그 중책을 맡기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은 절대 지휘관 직책을 줘서 안 된다.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용병에 대한 그런 원칙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군가를 골라야 된단 말이죠. 골라야 되는데, 뭐 여당 사람들은 일단 뭐 그게 조작이라든지 거짓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침묵하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런가? 범죄가 발각이 되면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어제 한교안 후보님도 왜공 박사님은 좀 웃으면서 그냥 아 저쪽도 좀 비난해야 돼. 저쪽은 비난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침묵 안 하면 그냥 말만 하면은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만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약점이나 범죄 행각이 드러나니까 여당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요. 이해찬 씨나 이런 사람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지 한마디 그래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거의 뭐 북한 조선노동당처럼 그렇게 입이 다물어지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그만큼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야당은 야당에 지금 유력 후보들이 등장해가지고 유력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한교안 후보 정도가 발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입을 다문 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용어로 표현하면 엄청나게 비겁한 짓인 거예요. 가장 국가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나는 딴 것보다 당신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대부분 60, 한 뭐, 60에서 62, 63, 60대 제 연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러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온 인생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중에 산수 갑산으로 갈 값에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좋으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그렇게 회피하는 것 자체 비겁한 모습 보여서 안 된다 이야기.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또 평생을 살아왔네. 이런. 참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니 저는 좀생이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저, 어? 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저 4년 전에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에서 한별을 느낀 적이 있어요. 4년 전에 저 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누드화가 국회의원회관에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국회의원회관이라는 데가 국회의원들 사무실이 다 있어요. 거기 자기들 비서관들 다 근무하고 본인 집무실도 있고 한데 아니 300명의 국회의원이 근무하는 사무 공간에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그때 탄핵 광풍이 불었지만은 그래서 현직 엄연한 여성 대통령의 누드화가 그것도 1층 로비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5일 동안이나 아 단 한 사람 국회의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서 야 이거 저 대통령 그 유승 대통령 그것도 빨가벗긴 그림이 걸린 거 이거는 우리가 차마 못 보겠다. 그걸 저 옮기든지 그 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된다. 요구한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시회가 당시 표창원 의원인가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여러 그림 이제 전시를 했거든요. 주최한 국회의원은 뭐 나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한 사람도 저 항의한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연히 그 국회 행사 또 국회의원 누구 만나고 해서 겸사해서 가다가 우연히 보고 이제 집에 던져버렸는데 저는 그때 한멸을 느꼈어요. 야,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비겁해도 되느냐?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 녹을 먹고 말이야. 국민을 저 대표해서 그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야 정말 신기한 게 신기해. 예, 그때 한별을 느꼈는데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입 딱 닫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자기 정계 은퇴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 부실선거라고도 주장하면 이건 완전 음모론에 놀아나는 거다. 아주 나약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예요. 여당, 그 제1야당의 대표인데 당대표부터 그다음에 대부분의 대선 출마자들이 부정선거 이거를 음모론으로 진짜 그 동일해서 그런 것인지 일체 많은 국민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고 하고 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야 저런 비겁한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통치를 책임지겠다. 야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하죠. 정권이 교체된들 희망을 걸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은 사람이 정치에 좀 무례하니. 대선 출마를 선언까지 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부정선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걸 규명해야 된다. 부정선거란 용어를 부정선거 의혹을 공개해야 저 우리가 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고 있어요. 자기 그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런 그 120석 이상 정도의 지역구 위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300석 가운데 절반 정도가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견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만 뭐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사람도 없고 네. 하다못해 6월 28일 인천 연수구에 최초로 재검표가 있을 때도 그 흔한 페이스북에 입장문 하나 발표한 그런 국회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저 대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그 인상적인 그런 용어가 너무나 평범한 용어지만 그 비겁함. 네. 예, 이 비겁함이 정말 이 사회를 많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검찰의 비겁함, 대법관의 비겁함, 그리고 또 그런 그
이 국회의원들의 비겁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헌정 역사상 야당이 이렇게 약체이고 불의라든지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문 적이 네. 없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번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런 좀 비겁함을 또 이렇게 또 깨우치고 또 네. 비겁함을 타파하는데 네. 그 신동부 후보님이 좀 역할을 네. 아까 그 이순신 장군 말씀하실 때는 아, 죽기로 각오하면 살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살아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네. 어? 아니, 그거를, 너는 그거 모르냐, 이야기죠. 대통령 되고 싶으면, 그래, 내가 안 돼도 되니까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안 하면 너 대통령이 될 거 아니냐, 이야기죠. 벌써 지금 보시면 여론조작이 지금 이미 다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전주곡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여론조작은 결국 다음에 선거조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러면 이제,